강심장 출연을 명받았습니다. 축!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신동엽보다 더 멀린 거 알지? 내가 아까 당연하지. 저만의 라이벌 영상 생각을 하고 있어. 라이벌이라고 얘기 좀 하시죠. 인복견이 왔다! 하지 말고. 뭐 저도 한국 오셨는데 한 만족했어요. 하나, 둘, 셋. 뿌잉뿌잉. 너 페르시티 깐다, 너. 번호가 바뀔 때마다 문자가 와요. 어, 그래? 조심해라. 힘들었던 너무 궁금하고 참 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조각 같은 얼굴. 예. 아~ 늠름하게 군 제대하고 돌아온 김지우 씨입니다. 김지우 씨. 지우 씨,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저녁 신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 예. 네, 강신장이 나왔으니까 정식으로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충성. 네, 신고합니다. 병작. 아, 다시 하겠습니다. 제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충성! 신고합니다. 예비역 병장 김주현은 강심장 출연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예! 제가 병장일 때 이등병으로 이제 처음 왔죠. 아~ 저하고는 이제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지기 너무 힘든. 그래요? 약간 가득한 척하게 좀 밑에 있고. 지훈 씨랑 인연이 진짜 깊은 게 예. 지훈 씨가 그 데뷔했던 드라마가 2002년에 했던 러빙유라는 작품이었어요. 어떡하니? 너 얼굴이 반쪽이야. 내가 서열라서 바로 고쳐줄게. 어? 그 드라마가 지훈 씨의 데뷔작이었거든요. 저랑 또 같이 하게 됐죠. 저의 동욱 씨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이 동욱 씨를 저만의 라이벌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제작진 뭐 인터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예전부터 예. 이동욱 씨를 라이벌로 그렇죠. 생각하고 아니, 그 드라마가 어떻게 했던 거야? 2002년도 드라마였어요. 딱 10년 전이죠. 네, 10년 네. 전이죠. 그때 저는 이제 처음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주인공이 이동욱 씨인 거예요. 예, 예. 일단 저보다 한 발짝 앞서 있었어요. 예예. 예. 데뷔 자체도 저보다 한 2, 3년 정도 좀 빨리 데뷔를 하셔서 네, 네. 먼저 주인공 또 주연과 조연으로 차고 있었어요. 근데 또 직접 만나보니까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피부도 좋고 약간 이 친구는 저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아 모든 면에서. 아 그 드라마 찍을 내 눈엔 네가 최고야. 네가 원라. 아니, 왜 이렇게 남자 게스트만 나오고 독차지 하려고 그래요?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아 내가 언제쯤 동욱 씨를 앞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예. 군대가 또 병장님이신 거예요. 또 앞서. 네. 한참 앞서갔죠. 아, 네.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훈 씨가 좀 앞섰던 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앞섰던 거는 예능에서 제가. 예. 이 상상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그래요, 왜? MC. 윤종신 씨의 데뷔곡이죠. 텅 빈 거리에서. 그 진행 이렇게 가르쳤어. 맞아, MC 먼저 했잖아요, 저 MC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동욱 씨가 예능감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재미도 없고. 약간 좀 내심, 아, 내가 그래도 예능 쪽으로는 동욱이보다 조금 선배다. 내가 좀 한 발짝 앞서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군대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 강심장을 보는데 갑자기 동욱 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예능 군대가 졌구나. 이래서 지금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갈 길이 참 머네요. 아니, 근데 지금 MC 하는 거, 동욱 씨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 신동엽 씨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동욱 씨는 지훈 씨를 라이벌로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요? 예 신경도 안 썼죠. 자 이동욱 씨 제대하자마자 곧바로 작품 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럼요. 예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잖아요.